예, 그러면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입니다. 조국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견 의료 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용산과 발표 전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한 것이 복지부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처음 4,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단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2,000명을 대통령실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명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30년 의료 정책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일까?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2,000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로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2,000공이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경로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전공의와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통령의 경로로 최혜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 그리고 갑자기 경로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지난 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4년에 400명 의대 정원을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집단을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사들은 어김없이 진료를 거부했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이나 전임이들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희귀 중증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다음 단계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입니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 건수에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술이 연기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어떻게 환자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이 패널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의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400명과를 비교하면서 너무 큰 숫자다. 이걸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명이 나온 게 된 것은 오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35년에 의료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그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만 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그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 단체 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생각보다 이 그 지금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에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 다음에 환자, 그 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빠진 거는 나중에 이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병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상의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 개정으로서 100병상 이상으로 지자체가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대형 병원에서 분원을 또 설치를 할 경우에는 100병상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때 제출을 했으나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그 개선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000병상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오해이신 게 이번에 보시면은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역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공의 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조정을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